네, 이제 6월도 마무리 지점으로 향하고 있는데 정말 답답한 그런 장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6만 달러 위에서 자리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 대체 이번 달 들어서 이런 표현을 몇십 번을 제가 사용을 했는지 참 깝깝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어쨌든 다행은 다행입니다. 만족스럽진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만 달러 위에서 이 박스권 저점 위에서는 자리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 6만 달러가 일시적으로 깨지더라도 바로 회복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부근에서의 지지 라인이 탄탄하게 지금 받쳐주고 있다라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6만 5천 달러 위로 다시 말해서 1차 박스권의 상단 저항 위로 올라서줘야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과연 7월 들어서 7월과 8월을 거치면서 7만 달러 위로 다시 한번 올라서는 모멘텀이 형성이 될수 있을지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모멘텀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조금 아쉬운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작년 11월 이때 상황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3만 달러 아래에 자리하고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엄청 많이 오른 거다. 뭐이 정도 생각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7포인트 오른 47을 기록하면서 공포 단계가 다시 중립 단계로 올라와 줬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별다른 큰 변동성은 없고 여전히 54%대 위에서 자리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알리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지금 1시간 차트에서 아담 앤 이브 패턴 바닥을 형성하고 있다. 62,200달러 위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유지가 돼 준다라면 66,000달러까지 단기적으로 반등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62,000달러 아래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단기간에 조금 더 의미 있는 모멘텀을 선보여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는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젤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황이 너무너무 답답한 흐름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괜찮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독일 정부가 비트코인을 매각을 했고 마운트곡스 이슈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이 박스권 저점을 유지하고 있다. 다음 주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출시가 되고 바네크는 솔라나 현물 ETF까지도 신청한 상황이다.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된다라고 긍정적인 기대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렉트 캐피탈은 지금 비트코인의 되돌림이 이번 사이클 전체 평균 마이너스 22% 조정에 매우 근접했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고 돌파하고 23% 수준의 조정받고 다시 7만 달러 위로 올라서 주는가 싶었는데 이때부터 지금 마이너스 18%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이클에서 그러니까 2023년 초부터 봤을 때 평균적으로 조정이 발생하면 마이너스 22. 그렇기 때문에 얼추 다온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7월에 비트코인이 의미 있는 7만 달러 위로의 돌파 상황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또 가져볼 수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맥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몇달 동안 비트코인이 좁은 박스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제 대규모 돌파가 임박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만 달러 아래로 빠진 뒤에 빠르게 회복을 해서 박스권 고점까지 비트코인은 상승하곤 했다. 박스권 잘 유지하고 있고 전반적인 아이디어는 여전히 강세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만 달러가 일시적으로 깨진 적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깨졌다 하면 급반등, 깨졌다 하면 급반등, 깨졌다 하면 이제 급반등이 나오면서 상단 저항 돌파 이번에는 한번더 해주게 되지 않을까? 벌써 몇 번째야? 이번에 여섯 번째 돌파 테스트를 하게 되면 다시 한번 7만 3천 달러 올타임 하이 리테스트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6만 달러 지지 라인 굉장히 빡세게 지금 지지 잘 받고 있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JP 모건, 비트코인, 암호화폐, 찐반 등은 8월부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암호화폐를 매도한 건 기관이 아닌 개인이었다. 이 제미니언 사용자들이 21억 8천만 달러 규모를 상환받았는데 이 중 일부를 수익 실현한 것으로 보인다. 마운트곡스의 채권자들은 7월에서 10월까지 14만 2천 BTC 상환을 받을 예정인데 대부분 상환은 7월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에 7월에는 암호화폐 시장이 추가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8월에 반등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FTX의 경우에는 10월 이후에 140억 달러 규모의 현금 상환을 할 예정인데 이때 채권자들은 암호화폐를 다시 매수할 수 있어서 이건 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그럴싸한 부분도 있고 뭐 또 7월 달에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조금 답답함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럴 때 또 한 번씩 생각이 나는 거는 뭐 JP모건이나 모건스탠리 같은 애들이 하는 얘기는 뭐 믿고 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믿고 걸은다. 너무 이렇게 아 7월도 힘들겠구나 라고 자포자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럴싸한 포인트 지점들도 있다라는 거. 하지만 7월에는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모멘텀 재료들도 대기하고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도 함께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랙록은 진짜 장난 아니죠. 이번에는 자사 글로벌 엘로케이션 펀드를 통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매수를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얼마치를 매수했는지는 안 나왔는데 엘로케이션 펀드 자체가 굉장히 큰 액수를 운영하는 곳이죠. 펀드죠. 178억 달러 규모. 그래서 아마도 이런 블랙록 같은 기관들 여전히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대하고 있는 상황이 포착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부분들은 3분기와 또 4분기 그리고 이번 사이클 전체 앞으로의 10년 이렇게 타임프레임을 달리해서 바라봤을 때 확실히 긍정적인 기대감을 안기는 부분이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블랙록은 진짜 여론전도 이제 꽤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블랙록의 액티브 ETF 부문의 책임자 제이 제이콥슨이 등판을 했어요. 디지털 자산 산업은 급성장하고 있고 비트코인은 지정학적인 불확실성과 통화 리스크에 대한 헤지 수단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높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고 주식 채권과는 다르게 움직인다. 다른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 채택을 위한 방법으로도 간주하고 있다. 높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건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월급 많이 받을 텐데 이 정도 멘트 때려줘야겠죠? 여기서 핵심은 지정학적 불확실성 그리고 통화 리스크 이런 거에 대한 헤지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이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경우도 많다. 여기서 말하는 투자자들은 이 개미들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블랙록의 고객들, 국부펀드, 패밀리 오피스 이런 큰 자본들이 봐도 얘네들도 이미 알 건 다 알고 있어.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력급 자본의 이동 방향성 이런 것들은 이미 세팅이 끝났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그레이스케일이 올해 3분기 전망과 관련된 리포트를 제시했는데 이게 또 내용이 재밌습니다. 올해 3분기에도 AI 테마 토큰이 일단 강세를 보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1분기와 2분기 상황을 보면 아랫게 이 크립토 섹터 마켓 인덱스 전체적인 크립토들의 흐름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고 이게 AI 테마 토큰들의 흐름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상대적으로 더 보여줬다라는 걸 선명하게 바라볼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이 큰 상승세를 보였지만 암호화폐 시장 엇갈린 수익률을 확인을 했다. 그런데 이 와중에 AI 테마 토큰이 강력한 수익률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분기에도 AI 테마는 여전히 강세를 보일 것이다.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이더리움 생태계에 크게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말까지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3분기에 탑20 어떤 것들이 관심 종목으로 탑20가 될 것인가를 선정을 했어요.
재밌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여기까지야 뭐 그냥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톤코인이 참 요즘에 세력급 자본들, 헤지펀드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뭐 체인링크 얼마나 훌륭한 프로젝트인지는 우리는 뭐 수백 번은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유니스왑,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종목 가운데 하나, 니어 렌더 AI 테마로 엮이는 종목들이고, 스택스, 이더리움 생태, 비트코인 생태계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종목, 멘틀 메이커 리도, 이건 이제 이더리움 생태계,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이후에 관심도가 높아질 가능성 있는 거, 알위브 같은 경우에는 AI 테마죠. 뭐, 소르체인, 에이브, 아카시, 레이디움. 눈에 띄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꽤 그럴싸한 알트코인들을 지금 탑20에 비트코인과 함께 올려놨습니다. AI 테마와 이더리움 에코시스템, 이런 것들이 특히나 눈에 띄는데, 아마 이 안에 있는 것들 위주로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꽤 계실 겁니다. 이 겹치는 부분들. 특히 여기서도 AI 테마를 그레이스케일이 강조를 했고, AI 테마에 이런 것들 들어가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인사이트가 담긴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공부거리들이 되게 많은 20 차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은 지금 3분기와 4분기를 거치면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포트폴리오 구축이 아마 거의 마무리 단계가 대부분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탑20 중에 몇 개를 선정하셔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시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리서치의 방법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괜찮은 종목들 지금 많이 모아놨고, 그레이스케일이 가지고 있는 이 업계에서의 상징성이라는 게 있고, 얘네들이 있었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올해 1월에 실제로 출시가 될수 있었습니다. 언제적 그레이스케일이냐라고 비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얘네가 없었으면은 비트코인 현물 ETF는 올해 출시 안 됐어요. 1등 공신이죠. 그래서 여전히 이 업계에서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어서 얘네들이 하는 얘기들은, 특히 이런 거대한 세력급 헤지펀드에서 하는 얘기들은 그냥 넘기기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암호화폐 업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자산 운용을 하고 있는 그레이스케일이 왜 이런 종목들에 관심을 두고 있고, 참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3분기 탑 20라고 제목까지 왜 달았을까? 공부거리들이 많은 그런 리스트여서 강조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특히 요즘에 톤코인에 대한 어떤 내러티브가 많은데, 판테라 캐피탈에 대놓고 지금 밀고 있죠. 최근에는 톤 투자 펀드 조성을 했다라고 밝혀서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톤코인, 이 텔레그램의 자금 조달 수단이자 텔레그램 대차 대조표에서 가장 큰 유동 자산이다. 상업적 계약 말고도 거래 수수료, 그리고 스테이킹 보상도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점을 또 강조하면서 판테라가 지속적으로 톤코인을 띄우고 있습니다. 사실 톤코인 생태계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경우도 많은데, 또 이렇게 밀고 있는 경우도 또 간단치가 않아서 홀더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톤코인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7월로 접어들게 되면 AI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패치, 오션 프로토콜, 싱귤래리티, 이세 가지가 ASI 토큰으로 병합이 됩니다. 7월 첫날부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 반향을 미치게 될지 모르겠는데, 의미 있는 어떤 이벤트가 될 가능성이 높고, 뭐 7월 1일까지 급등세를 보이다가 갑자기 또 셀더 뉴스 이벤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3분기를 AI 테마의 어떤 선전을 미리 보여주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방식이 될지 모르겠지만 패치 같은 경우에 상당히 주목도를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이라는 거, ASI와 1대1로 토큰 교환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최근에는 또 인젝티브와 뭐 썸띵 뭔가가 지금 브루잉 되고 있다라고 인젝티브 측에서 밝히면서 함께 주목도를 받고 있다라는 거, 인젝티브도 레이어 1 프로젝트로서 상당한 주목도와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 좀 종합적으로 이렇게 바라보시면 그레이스케일이 왜 3분기에 AI 테마가 강세를 보이게 될 것인가 라고 전망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도를 높일 수 있게 될수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